웃으면서 다정다감한 매력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아, 고스트시피 안녕하세요. 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김자라라고 하고요. 음악을 사랑하는 자라 씨는 한국에서 뜻밖의 길을 걷고 있답니다. 원래 천공 음악인데요. 네, 지휘하기요. 제가 생각조차도 못했던 쪽으로 통원 코디네이터. 또 다른 주인공. 자신의 이상형을 만난 남자, 남편 성호 씨입니다. 만나서 보니까는 조금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와우, 아니었어요. 사실은 주황색 셔츠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귀여운 오렌지. 귤. 첫인상과는 다르게 성호 씨에게 단 5일 만에 사랑에 빠졌다는 자라 씨. 1년간의 열애 끝에 두 사람은 부부가 됐답니다. 한국 생활 12년 차. 다문화 여성 밴드의 단원이 되어 즐거운 인생을 사는 그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장신의 미녀 자라 씨 일상을 만나봅니다. 봄 기운이 만연한 주말 아침. 제가 일부러 지금 한국말을 모른 척해요. 러시아 말도 알아듣고 대답해줄 수 있으면 있을 때 네, 대답도 잘 해주고요. 아빠는 한국말 하면 한국말도. 아빠, 뒤에 보니까. 아침부터 기운이 넘치는 예완이와 자라 씨 그리고 남편 성호 씨까지 다 같이 집을 나서는데요.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성당에 가는 날이랍니다. 혼자를 칭찬을 많이 해. 우리 예안이 칭찬? 네. 우와, 뭐 어떤 칭찬을 하냐? 특히 귀, 귀에 관심이 많으세요. 귀? 네. 왜? 귀가 어때서요? 귀가 아주 예쁘게 우리 예안이 생겼다고. 우뚝 솟은 예안이의 귀, 정말 예쁘죠? 어느새 도착한 목적지. 자라 씨네 가족이 주말마다 찾는 성당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후 성호 씨를 따라 다니기 시작했다는데요. 예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부에게 안식처가 되어준 곳이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장소랍니다. 물 많이 드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고보스. 아카시바? 하나 더 줘요. 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예완이에게 이곳은 간식도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식당에 모였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당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국수? 국수, 같이 국수 먹고. 국수 좋아요? 국수 좋아해요? 예완이뿐만 아니라 자라 씨에게도 이곳은 종교 활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랍니다. 서로 다 이제 좀 친하신가 봐요. 네. 아무래도 비슷한 환경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아, 그래도 다음날. 같은 공감대를 가진 다문화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인 셈이죠. 식사를 마치고 또래 아이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친구 손에 있는 간식이 눈에 들어온 예완이. 하나만 달라 그래, 예완아. 먹고 싶은 예완이와 양보하고 싶지 않은 여자아이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주기 싫어요? 엄마의 설득에 못 이겨 간식을 나눠주려는데. 친구가 하나 준대.
마음씨 착한 친구가 다시 용기를 냈지만 어쩐 일인지 이번엔 예환이가 거절해버립니다. 얘들아 친해지길 바랄게. 결국 그토록 원하던 간식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라 씨가 잠시 차를 세우는데요. 성당에서 얌전히 있기로 한 약속을 잘 지킨 예환이를 위해 제일 좋아하는 젤리를 골랐습니다. 예환이 좋아하는 거 안 사주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까? 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제가. 근데 오늘 네. 약속했으니까. 아까 우리 때 약속했으니까. 예원이 좋아요? 좋아 그거?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달콤하고 쫄깃한 젤리 간식. 얼마나 맛있게요? 그날 오후. 성호 씨의 동생이자 자라 씨의 시누이 성희 씨가 놀러 왔습니다. 끝이에요. 왜 이건? 아, 네, 제가 그 세연이 좀 예쁘게 해주려고요. 네, 같이 하려고 화장품이랑 이건 같이 오늘 뭐 해먹으려고 가지고 온 거. 네네, 뭐 별거 없습니다. 어머, 별거 없는 게 아닌데요? 자주 오는 편이에요. 아, 네네. 와서 같이 밥도 먹기도 아, 하고. 아, 그러니까 오빠가 뭐 세연이가 뭐 맛있는 거 했으면 오늘 뭐 갈비 했는데 먹으러 와라 이렇게 전화하면은 이제 오기도 하고요. 또 제가 맛있는 거 있으면 가지고 오기도 하고. 네. 엄마, 아빠 그리고 좋아하는 고모와 외출할 생각에 잔뜩 들뜬 예환이. 가방 문 안 닫혀. 이제 그만 넣어. 쉬어요. 그거. 아 이렇게 흔들어. 장을 보러 가는 길인데요. 소간. 소간. 아 진짜. 진짜야. 소간. 아, 네. 그 임신했을 때 엄청 많이 먹었어 아, 그거.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농담하는 게 진짜로 그걸 좋아하는 네. 거예요. 농담이 아니야. 네 철분이 많이 들어가는 소간이야. 아 그렇구나. 그거 어떻게 먹어요 소간을? 삶아서. 그러니까. 아, 간처럼 아, 일단 우유에 아, 네 우유에 한 시간 정도 담가서 아 필빼가 나중에 감자하고 구워서 먹는 거예요. 아 맛있는데요. 오늘은 동네 마트가 아닌 인천에 있는 한 전통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뭐 살라고요? 아 저기 소간이요. 어, 아 진짜 소간 사시려고요? 네. 어떻게 보관하셨나요? 저희는 냉장고에다 놓는데 이거를 저희가 어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제부터 냉장고 네네.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가지고 가셔도 이틀 정도. 네. 가지고 가셔도 한 이틀 정도 괜찮아요. 주세요. 네. 재료 하나를 고를 때도 꼼꼼하게 고르는 자라 씨. 자 감 잡아주면. 소간 샀으니까 감자도 아, 있어야 돼요. 그 감자를 요리하는 거. 네, 감자 들어가야 맛있어요. 다양한 재료들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종종 찾는다는데요. 시장에 오면은 점점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질문이 나오면 대답이 없는 날에 시장에 오는 게 최고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고맙습니다. 사진 안 했죠? 고맙습니다. 오, 인사하셨네요. 다니는 거. 이거 잘하셨어. 아이고, 인사 잘하네. 야미? 자라 씨가 올 때마다 꼭 들르는 곳이 있다는데요. 드셔보셨죠? 아, 많이 먹어봤어요. 진짜요? 하나 드려요? 별로 안 하세요? 저 애기 아요. 맞아. 저 애기 뱃속에서 이렇게 컸어요. 어머, 네. 기억하고 와주셨네. 어. 고맙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내가 입덧이 제가 심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두부 많이 먹어요. 여기 두부 들어가야죠. 오늘은 제가 그냥 빌어도 될까?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다녀오세요. 정말 그냥 가세요.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의 매력을 또 한 번 느끼고 돌아갑니다. 오늘 산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재료는 소간. 소간으로 입덧 시기에 자주 먹었던 고향 음식을 만들 예정이랍니다. 엄마
지금은 한식을 뭐든 잘 먹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지금과 달랐다는데요. 순두부찌개 같은 거를 지리 같은 걸로 먹고 고춧가루가 아예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잘 먹어서 네, 본인이 잘 하기도 하고 매운 것도 엄청 잘 먹어요. 오늘도 요리 메뉴로 갈치 조림을 픽한 게 본인이 이제 하려고 한 거니까. 엄마. 아예 안 매운 거고 한대탕 솔로탕도 삼계탕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매운 거 제법 잘 드시잖아요 지금은. 그쵸, 지금 닭발만 빼고요. 아, 닭발은 저도 어렵죠. 이젠 한식을 먹는 것은 물론 만들기도 잘한다고요. 그럼 나올 무침집 거예요, 고사리는? 네. 뭐가 제일 좀 신기했었어요, 이걸?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했을 때? 나물하고요. 나물. 네, 여러 가지 나물하고요.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하고요, 그... 건데기. 맞아요, 건데기. 우즈베키스탄에서 감자는 주식으로 비중이 높은데요. 소간을 넣기 전에 양파, 당근, 감자를 잘 익혀줍니다. 감자가 익을 동안 또 다른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시도 한꺼번에 몇 가지 요리를 하네요. 네. 한 번에 그냥. 딱 원래 성격이 그래요. 조금 있으면 시어머니, 시아버님. 어머니도 오세요? 같이 오시니까. 아버님, 어머니도 오신다고. 네. 할아버지. 와. 급해졌네, 급해졌네요, 그죠? 된장찌개 만들어. 시부모님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며 마음이 급해진 자라 씨. 빠른 손놀림으로 뚝딱뚝딱 양념을 만들고 갈치 위에 넉넉히 부어줍니다. 나무는 갈치 요리 양념을 쓰는데 근데 언니는 갈치 요리 언니 해가지고 양념 해가지고 쓰는 거 보니까 저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한식을 오히려 또 한습 위네 지금 보니까. 아, 네네. 오늘의 마지막 요리, 소간이 들어가는 고향 음식을 마무리하는데요. 네, 라구. 그게 뭐예요? 야채 라구? 라구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무슨 말이에요? 프랑스 말인데요. 아. 전 세계에 쓰는 말인 것 같은데요. 무슨... 전문가 요리사면은 바로 저는 잘 몰라서 이제. 아니, 조금씩 먹기 시작해요. 너무 많이 해도 또 질겨요. 적당하게 이제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벌써 다 하얘졌어요. 지금 밝혔어요? 부드러워요.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이거. 오랜만에. 오랜만에 드시는 거예요? 간 보실래요? 소강 간. 무가 뭉근하게 잘 익으면 갈치조림 완성. 칼칼한 밥도둑 갈치조림과 건강한 소간 라구 스프까지 한식과 우즈베키스탄이 어우러진 자라시표 진수성찬이 완성되고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모여 앉았는데요. 괜찮으세요, 나? 네, 괜찮네요. 자라시의 소간 요리는 어떤 맛일까요? 성희 씨가 한번 맛을 보는데요. 엄마. 어때요? 이게 드려? 그렇죠? 먹어. 우리 아는 그런 맛이에요. 김치? 순대 먹을 때 좀 산 먹는 그런 맛.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김치찌개는 네, 100점이야. 200점이요. 200점짜리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자라 씨와 성희 씨, 두 여자의 피부 관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제품 발라주고 마사지 한번 해주려고. 눈썹으로 흐르지 않게 눈썹 밑으로 내리고 완전히 이렇게 도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들이는 거네요. 이게 처음에는 흡수가 잘 안 돼서 흐를 거거든요. 저기 신랑이 아기 목욕을 시키는 동안 아가씨는 저를 목욕을 시키는 데 네. 목욕하는 친구 같은 시누이 성희 씨가 있어 자라 씨의 한국 생활은 오늘도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나야 아들이 너무야. 요새 일주일에 서너 번 집이요. 네.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직업. 한국어가 어려운 러시아인 환자를 위해 병원 진료 통역을 하는 자라 씨. 친절한 통역사 자라 씨의 하루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Names make things make me